광진구에 있는 중곡종합건강센터. 이곳에 위치한 구강보건실에는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이 한 대에 섞여 있는데요. 광진구가 운영하는 구강건강가족체험교실 수업을 듣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입니다. 네,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서 그 생활습관 형성기인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평생 지속되는 그 구강생활습관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그 건강한 구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가족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에 들어가기 전 입속에 사는 세균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는데요. 입속을 돌아다니는 많은 세균을 직접 눈으로 보자 아이는 부끄러운 듯 입을 가립니다. 누가 보면 블루베리. 다음은 치면 착색제를 이용해 평소 칫솔질을 자주 하더라도 잘 닦이지 않는 부위를 확인해 보는데요. 잘 닦고 하면 돼.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꼼꼼히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치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충치 위험도를 파악했다면 이제는 예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쓸어 내리고 쓸어 올리는 거야. 이렇게요? 그치. 치과 위생사의 교육을 통해 올바른 칫솔질을 다시 배우고 3차원 동작 인식을 보며 칫솔질을 따라해보는 아이들. 손이에서 손목까지는 이렇게 하나씩 닦아주면 돼요. 하나씩. 평소 싫어했던 양치질이지만 재미난 게임을 통해 점점 흥미를 느끼는 모습입니다. 이 이제 깨끗이 닦을 거예요. 이를 더 잘 닦고 충치가 안 생기게 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꼭 한 번씩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칫솔질을 늘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을 다 체크가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겨울방학. 평소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방학이 끝나기 전 고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